우리 애기 아빠도요. 김밥에 당근 넣어주면 질색했어요. 저는 단무지를 좋아해요. 우리 애기 아빠하고 똑같으시네요.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요? 우리 애기 아빠요? 모르겠어요. 집 나간 지 7년이나 됐는데요. 그럼 혼자 사세요? 네. 힘드시겠네요. 왜요? 더 드시지 않고요? 아, 저기 저 목이 좀 메어서요. 물 좀 먹고 와서 다시 먹어야 되겠어요. 당신이요. 김밥 속에서 당근 빼내는 거 보고요. 아, 희망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당신 식성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영국으로 떠나, 여보. 민주하고 영국으로 가. 싫어요. 은표 엄마하고 재밌게 살려고요? 당신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민주하고 같이 가. 싫다도요. 난 괜찮아. 당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당신하고 같이 있을 거야. 다신 헤어지지 않을 거라니까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자식아, 부러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자연자란 여자는 민지 아버지 없으면 죽는데 여자는 끝내 잊지 못해서 여자잖아. 먼저 들어가. 못하러 저 여자하고 얘기를 하냐? 이거 은표 어머니 거 맞죠? 형님 수술 들어갈 때 주머니에서 떨어진 겁니다. 맞죠? 저... 갖고 계세요. 형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몇 시간 지나도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요. 은표 잘 있죠? 우리 형수님 다 이해하시고도 남으실 분이시다. 여잔 안 그래. 너 비밀이다. 남잔 다 똑같아. 엄마. 넌 네 형 혼자 두고 어딜 돌아다니는 거냐? 혼자서도 잘 있어요, 형은. 이 녀석. 민준아 안 왔어요? 안에 있다. 아, 엄마. 과장님이 엄마 좀 뵙자는데요. 낮에 시간 되시면 만나보고 가세요. 아빠, 난 영국 안 갈 거야. 엄마는 자꾸만 나보고 혼자 가려고 그랬는데 난 영국 안 갈 거야. 난 영국 안 가도 성공할 수 있어. 좋지, 아빠? 그리고 아빠, 내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아빠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들도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다 듣고 그런대더라. 말만 못하는 거지 머릿속에선 다 생각하고 그런대. 아빠도 그래? 아빠 자는 거야?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그러는 거야? 민주야. 삼촌, 내 말이 맞지? 아빠도 다 생각하고 그러지. 말만 못하는 거고. 그렇지, 삼촌? 아빠, 빨리 일어나라. 그럼 아빠랑 엄마랑 셋이서 같이 영국 갈 수 있잖아. 민주야, 할머니 기다리셔. 그만 일어나자. 싫어. 나 아빠하고 얘기 좀 더 하고. 아빠,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까? 은표가 나 좋아한다. 저번에 병원에 왔을 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줬거든. 그리고 며칠 전엔 은표가 나한테 전화도 걸었다. 아빠 걱정 마. 내가 은표하고 친하게 지낼게. 좀 고집이 세긴 하지만 내가 잘 돌봐줄게. 알겠지, 아빠? 또 수염이 잔뜩 자랐네.